안녕하세요, 더주 예원입니다. 오늘은 랭키스 알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 건데, 얘네들이 원래 처음 나왔을 때는 조금 딱딱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엄청 말랑말랑하거든요. 이게 나올 시기가 지났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. 저번에 태어났었던 애들은 온도가 조금 높게 설정이 돼 있어서 좀 빨리 나왔었는데, 지금은 더 낮게 돼 있어서 더 천천히 나오나 봐요. 형태 보이시죠? 얘네가 지금 잘 보시면 알에 물이 조금씩 맺혀 있어요. 이게 나올 시기가 됐다는 건데 안 나와줘서 매번 열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언제 나와줄지 저도 지금 궁금하네요. 많은 분들이 지금 랭킨스 베이비 입고 소식 기다리고 계신다고 전화가 매일 오고 있는데 안 나와줘서 속상하네요. 그래도 늦은 만큼 더 건강하게 나올 것 같아서 마음은 편안합니다. 아, 이 알에 줄 그어져 있잖아요. 이거는 처음에 알 나왔을 때그 방향 그대로 저희가 옮기려고 알에 줄을 그어 놓은 건데, 그 이유가 달걀이랑 다르게 파충류 알은 시간이 지나면 여기 위에 숨구멍이 생겨요. 그래서 그게 막 이렇게 돼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돌려지게 되면은 숨구멍이 막혀서 안에서 죽게 될 수도 있어요. 네. 방금 손님이 오셔가지고 영상이 끊겼는데, 네. 그런 이유로 얘네 숨구멍을 이렇게 표시해줘요. 지금 보시면 다 숨구멍이 위로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랭킨스 드래곤 태어나면 한번더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